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내 첫 민간 로켓이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한국 우주 로켓 분야 민간 기업이 뉴스페이스 분야의 위대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우주 로켓 관련 스타트업입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한빛 TLV는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인 한빛 TLV는 지난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 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습니다. 당초 목표로 설정한 엔진 연소 시간인 118초 대비 12초 차이를 보였지만 비행 중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비행 상황에서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추력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현지인들이 촬영해 유튜브 등에 공개한 영상에서도 한빛 TLV가 이륙 후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며 순항하는 모습들이 포착됐는데요. 그만큼 브라질 현지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빛 TLV는 내년 개발을 완료해 시험 발사 예정인 2단 로켓 한빛 나노에 들어갈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1단 하이브리드 로켓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가 자체 개발한 관성항법 시스템 시스나브를 탑재했는데요. 한빛 TLV는 시스나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성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브라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노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이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인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이노스페이스는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의 장점을 합친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3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로켓의 장점은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성으로 국내에서 로켓을 개발해도 해외 운송에 제약이 없어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발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노스페이스와 브라질은 이미 2026년까지 발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추진제로 고체 상태의 연료 파라핀과 액체 상태의 산화제를 이용해 구조가 단순하고 추진력 조절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왔는데 핵심 기술인 고성능 파라핀 소재의 고체 연료는 폭발 위험성이 없어 안전하고 제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소형 위성 발사체 한빛 시리즈의 단계적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 질주 중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한국이 주요 5개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유로 컨설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약 400조 원에 달했습니다. 225조 원인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550조 원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는 2030년이 되면 우주 시장은 지금보다 두 배나 커질 전망입니다. 약 85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인데요. 우리가 반도체를 빼놓고 경제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듯 이제 우주 시장을 배제하고 경제 성장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발사체는 물체와 사람이 지구에서 우주로 향하는 유일한 운송수단인 만큼 우주 산업 내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국제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년 안에 42조 원대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뭐니뭐니 해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최대 1,500억 달러, 약 197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우주항공산업 기업으로 꼽히는 록히드 마틴의 시가총액 156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의 축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우주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작년 가을 19년 만에 야심차게 쏘아 올리려 했던 국가기관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 자체에 신뢰가 떨어졌고 국가적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침체될 것을 우려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소형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의 실패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로켓 입실론은 액체 연료 대형 로켓 H2A와 함께 일본이 개발에 주력해온 국가기관 로켓이었습니다. 소형 로켓 입실론은 고성능을 자랑하지만 발사 비용이 비싸 국제위성발사 시장에서 고전해온 일본이 저비용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로켓입니다.
일본은 입실론 6호기 발사 전에 이 로켓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발사 시 관제 인원이 6명이면 되고 발사 직전 점검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1회 발사 비용을 이전 소형 로켓 모델인 M5의 60% 정도로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게 엿보입니다. 더구나 2013년 9월 1호기 발사를 포함 이전 5번의 발사는 모두 성공해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 가고시마 우치노우라 우주공간 관측소에서 발사된 입실론 6호기는 2-3단 엔진 분리 직전 이상이 발견돼 발사 후 6분 28초가 지난 시점에 송출된 지상 관제센터의 명령에 따라 고도 230km에서 파괴됐습니다. 2003년 11월 H2A 6호기 이후 19년 만에 기간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실패 원인이 로켓의 비행자세 제어를 위해 설치한 두 개의 장비 중 한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입실론 로켓 개발 1단계의 집대성으로 간주되던 6호기의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이 사건이 일본의 차후 소형 로켓 개발 민간 이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실패 이후 일본은 실패를 복기하면서 원인을 규명해 더 탄탄한 연구를 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다음 이벤트로 실패를 빨리 묻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입실론 6호기 발사 실패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다음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해외에서는 발사 실패 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다 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면서 원인 규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다음 발사로 연결시키는 속도감이 중요하다 라며 속도감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인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 3월 일본은 신형 대형 로켓 H3 1호기 발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실패였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보조로켓 결함으로 발사를 중단했던 일본의 신형 대형 로켓 H3 1호기는 지상에서 쏘아져 하늘을 날긴 날았지만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으면서 결국 일본 우주센터는 눈물을 머금고 H3 1호기가 임무를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발사 15분 후 기체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과학계에서는 일본의 우주개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난무했습니다. 엡실론의 고장에 이어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실패를 하자 기술 강국 일본의 쇠퇴라며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H3는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으로 2014년부터 약 2조 원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H3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일본은 H3에도 센서의 90%를 일반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해 발사 비용을 줄였다고 홍보해왔는데 비용을 줄이려다 품질이 저하되며 최종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주발사체의 시장에서 철수하자 높아진 발사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본은 야심차게 이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3월 H3는 꼭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니 모든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판국입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도 활용될 계획이었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H3 활용은 안개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내 첫 민간 로켓인 한빛 TLV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은 한국 우주 로켓 분야 민간 기업이 뉴스페이스 분야에 위대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이야기이며 특히 스타트업이 이룬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노스페이스 외에도 자체 우주 지상국을 운영하며 위성 영상 전처리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컨택, 국내 최초 민간 유인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우나스텔라가 눈에 띕니다. 한국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국내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을 넘어 우주 경제로 이어지도록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우주 펀드를 조성 중인데요. 러시아가 발사체 시장에서 주춤하고 일본이 실의에 빠져있는 지금 한국 우주 스타트업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